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A텐트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Q8 모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모델을 매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크다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전장 길이가 5,005mm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큰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아우디의 자랑거리인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포함된 HD 매트릭스 LED는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Audi's matrix beam technology? Each headlight is made up of separate LED units that automatically detect light ahead. Adapted light 중에서 가장 진보된 라이트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아우디의 matrix LED를 여러분에게 추천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마치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영상 판단을 하게 돼 있고요. 앞에 오는 사물이라던가 여러가지 빛의 광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댑티브한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우디는 이런 뛰어난 매트릭스 LED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되고 광량이 더 좋은 레이저 라이트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우디 Q8에는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상위 모델 S 모델이라던가 이런 모델에 장착이 될 예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아우디 Q8 라인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라인업은 총 두 가지 라인업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45 TDI 꽈트로 프리미엄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가격은 1억 25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Q8 50 TDI 꽈트로 프리미엄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1,650만원입니다. 지금 Q8 50 TDI 프리미엄 꽈트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출시되자마자 모든 물량이 다 완판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모델을 원하시는 아마 예비 오너께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꽈트로 프리미엄하고 아우디 Q8 50 TDI 프리미엄 꽈트로하고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하고 미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3000cc 디젤 엔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45 TDI 꽈트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231마력이고 토크가 51 토크 정도의 힘을 내고 있고요. 50 TDI 꽈트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45 TDI보다 50마력 정도 높은 286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토크는 10마력 정도 상승된 61.18 토크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외장에서는 차이나는 부분이 휠이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느냐, 45 TDI는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50 TDI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타이어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장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요즘 미드사이즈 SUV의 고급차와 일반 차량을 나누는 기준점이 되고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요 차이가 45 TDI하고 50 TDI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장은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실내 부분은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퍼 블레이드가 노즐에서 이제 분사가 되느냐 아니면은 와이퍼 블레이드 암 쪽에서 이제 분사가 되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차이 부분이라고 할 것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45 TDI하고 50 TDI하고는 오디오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오디오가 들어가는 45 TDI에 비해서 50 TDI 같은 경우에는 뱅앤옵슨 프리미엄 3D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발판하고 악셀이나 브레이크 부분에 이제 발판 부분에도 알루미늄 페달로 들어가게 돼 있고, 스티어링 휠에 S 로고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S 라인 로고가 들어간 바이코나 가죽 시트, 이제 스포츠 버킷 시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재질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데, 대시보드 상단하고 도어 상단 패널, 그 다음에 숄더, 도어 손잡이, 센터 콘솔 부분에 일반 가죽이 아니고 나파 가죽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 45 TDI 같은 경우는 인조 가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다 나파 가죽으로 바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 부분이 Q7 신형하고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큰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MMI라 그래서 약간 이제 복잡한 그런 콘솔 방식을 좀 많이 구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단조로워졌어요. 지금 명명하고 있는 방식은 MMI 터치 리스폰스라는 기능으로 해서
듀얼 모니터를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버추얼 콕핏이라 그래서 클러스터 부분에 이제 12.3인치짜리 클러스터가 좀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듀얼 모니터라 그래가지고 요 모니터가 두 개가 좀 들어가요. 앞 전면 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10.1인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하단 쪽에 있는 거는 8인치 정도 되는 이제 액정이 들어갔는데 요 기능 부분에 이제 햅틱 기능이 좀 들어가 있어요. 햅틱이 뭐냐면 버튼을 눌렀을 때 물리적인 그런 진동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마치 일반적인 이제 터치를 하는 건데도 일반적인 그런 물리적인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터치 스크린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디 Q8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이 없거든요. 프레임리스 도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쿠페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차량을 좀 탈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나왔던 마세라티의 르반떼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의 그런 도어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쉽게 요즘에 조금 인기 있는 모델, 상당히 좀 퍼포먼스한 모델 중에서 람보르기니 우루스 모델이 상당히 좀 인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색깔별로 소문에 의하면 뭐 300대 가까이 계약이 들어갔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최소 2년 이상은 대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소문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아우디에서 사용했던 S 모델에 들어갔던 4000cc 트윈터보 엔진이 들어가는데 출력을 튜닝을 좀 잘해가지고 620마력이라는 아주 고성능의 출력을 내고 있고 지금 보고 계시는 아우디 Q8 모델하고 동일한 그런 샤시를 공유를 하고 있고 일부 부품은 또 공유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을 이런 표현을 쓰면 아우디 타시는 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프리미엄 모델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급형 우루스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우디가 보급형이라고 하니까 조금 우습기도 한데 뭐 람보르기니 우루스라는 모델 자체가 워낙 판매량이 좋고 가격대도 현지에서 구매한다 그래도 유로로 28만 유로 정도 주셔야 돼요. 국내 하나로 따진다 그러면 최소한 4만 2천 정도 되는 3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SUV인데 아우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델 Q8 같은 경우에는 1억 1600만 원대나 아니면 1억 25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공유를 한 거에 비해서는 보급형으로 나온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45 TDI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템핑 컨트롤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국내에서 나왔던 GV80하고 비슷한 그런 전자식으로 좀 그 감쇠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장착이 돼 있고요. 지금 50 TDI 같은 경우에 에어 서스펜션,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돼 있는데 오토 모드로 주행을 하시면 70km 이상 속도에서는 2.5cm 정도가 낮아지고요. 16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을 하시면 추가로 1.5cm 정도 더 낮아지니까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총 4cm 정도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성능을 좀 가지고 있고요. 35km 이하의 속도로 차가 이제 좀 천천히 가게 되면 일반적인 그 낮아졌던 4cm가 원상 상태로 복구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장 5cm까지 위로 올리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오프로드 하시게 되면 또 추가로 1.5cm 정도를 더 차고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본다 그러면 한 8cm, 9cm 정도의 레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좀 많은 이런 차고 높이를 조절하고 내릴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프로드를 주행하시는 분한테도 상당히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주행을 좀 주로 하시는 분한테도 상당히 좀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게 되면 블라인드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제 미국 차는 대부분 수동식 블라인드를 많이 채용을 하는데 국산차하고 좀 유사하게 GV80하고 유사하게 전동식 블라인드를 좀 넣어줬고요. 비필러 부분에 에어덕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선한 공기를 D자석에 탑승한 2열에 탑승한 고객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45 TDI를 보고 있는데 지금 20인치짜리 휠 자체는 그렇게 멋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멋스러운 느낌은 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휠은 아무래도 조금 디자인이 살이라던가 이런 게 좀 많아야 디자인이 좋은데 일단 전시되어 있는 45 TDI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가격대는 1억 원에 포진이 되어 있지만 보급형 같은 그런 느낌이 다소 곳곳에 조금씩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완성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특히 흠잡을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모델이 국내에 먼저 출시되기 전에 람보르기니 우루스가 출시가 먼저 돼서 상당히 아주 판매고를 많이 올리고 있고 뭐 이런 프리미엄 SUV, 아주 고성능 SUV에서 큰 포지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중에 지금 보고 계시는 아우디 Q8이 뒤늦게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판매량이 어느 정도는 조금 많이 받쳐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45TDI보다는 고객분들이 대부분 50TDI 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가족 단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Q7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여유롭게 좌석이 3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하시면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나는 그런 이용자가 아니고 조금 멋스럽고 고성능 버전의 SUV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Q8을 선택하시면 아마 옳은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다이나믹 턴 시그널 자체가 아우디가 만들어내는 그런 시그널 방식인데 상당히 아름답고요. 디자인적인 요소도 좀 배가 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요즘 디젤 차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지만 실제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 가솔린보다는 디젤 차가 토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이점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S버전이라던가 이런 가솔린 모델도 상당히 좋겠지만 디젤 모델 지금 보고 계시는 Q8 같은 경우에 3.0 TDI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이 좀 많은 그런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숙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구매를 하셔도 큰 후회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48V짜리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듈을 통해 가지고 연비 부분도 일부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배기가스 부분도 조금 줄일 수 있어서 지금 3000cc 엔진이 인증을 받는 데 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우디 Q8 리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